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무비빅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바람 바람 바람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해서 되나? 좀 너무 거창한데? 예, 이병헌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 BTV 영화 추천관 MC로 활약을 하셨잖아요. 이렇게 그 초대받아서 나오신 소감이 어떠시죠? 제 영화 열심히 찍어서 저희 영화 들고 나올게요. 인사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되게 반가워요. 반갑고 감회가 새롭죠. 그 진행하셨던 선배 입장에서 혹시 저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아, 제가 감히. 스태프들한테 잘 개기고. 네. 이번 영화 바람 바람 바람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.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어떤 의미인가요?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불륜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람 폈다 바람 그 바람이기도 하고 인간들의 어떤 나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흔들림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제목을 제가 짓지는 않았지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영화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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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세한 스토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. 부부가 키스란 것도 합니까? 바람 바람 바람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바람둥이 석근 그리고 또 뒤늦게 바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매제 봉수. 너 바람 났냐?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산티나는 거들먹거림이 무료했어.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여인 제니가 나타나면서 그려지는 어머나 한바탕 소동을 그린 어른 코미디 영화입니다. 박수. 특히 이번 영화는 이성민, 송지효 그리고 신하균과 이엘 이 네 배우가 빚어내는 그 앙상블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어떤 이유 같은 걸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이성민 선배나 신하균 선배는 이 캐릭터와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배역을 맡든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것 같았고. 왜? 내일 오지? 그래도 돼? 송지효 배우님 같은 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어떤 대중성이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들이 있잖아요. 그 미영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반전이 있어요. 뭐? 왜? 이게 뭘 먹고 이렇게 업됐나 했더니 이거냐? 그 반전과 이 편안한 이미지가 만났을 때 기대되는 어떤 재미? 특히 저는 그 이성민 배우의 경우에 그 전작 그 보안관에서 정말 그 막무가내로 그 들이대는 코믹 캐릭터를 너무나 잘 연기를 하셨어요. 이게 클라스라는 기다.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이 들키지 않는 바람의 레전드로 출연하셨잖아요. 요즘엔 택시를 타면 손님이 키스도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. 관광도시잖아.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베테랑은 아닙니다. 다 걸려요. 그런 좀 허당 캐릭터라서 중후한 멋도 있지만 그 목소리 안에 어떤 장난기나 그런 이미지가 확 부각되는 어떤 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거기서 오는 재미가 좀 클 것 같아요. 야, 애들은 이런 거 보고 자래. 행복하게 산다. 특히 또 이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엘 배우만 어떤 고유한 매력을 느껴본 작품이 없어서인지 이번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엘 씨랑 그 제니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영화 끝났습니다. 안 끝나면 안 돼요? 그 제니라는 역할이 신비로운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? 많은 설명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캐릭터고 우리가 알면 더 재미없어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목소리도 그렇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 봉수 씨랑 자고 싶어요. 이 네 명의 배우 그 조합을 완성했을 때 굉장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막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이 또 기대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감독님을 두고 그 언변술사다. 정말 그 대사를 만들어내는 맛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점들 조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상대방이 어떤 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. 죄송합니다. 너 X에서 보러 그랬지? 아저씨가 쳤잖아요. 일부러 쳤죠? 죄송합니다. 손대지 말고 변태 진짜! 변태 아닙니다. 교회 믿습니다. 난 성당 다녀. 형님 죄송합니다. 저거 근데 자꾸 언변술사 뭐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액션 바보거든요. 네. 말은 잘하는데 액션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. 전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영화 속 무대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. 일하러 갔다라는 느낌보다 놀러 간 것 같아요.
제주도라는 환경 자체가 공기도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빨리 일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. 술과 음식이 우리의 촬영을 방해했다기보다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. 제주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왠지 그 이성민 배우가 이게 밤마다 좀 소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. 이성민 선배보다는 송지우 씨가 그 준비를 딱 해놓고. 캐릭터 이런 걸 어떻게 해요?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. 그 저도 이번 영화 그 제작 발표를 갔었는데요. 명장면 하나씩 꼽아달라고 할 때 감독님께서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사실이고요. 아, 저 진짜 다 좋던데. 너무 좋아. 그것도 은근히 또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위대한 소원이라는 작품에 또 출연을 하셨잖아요. 카메오 출연을. 우리 학교 다니다가 잘린 선배인데 부탁하면 해줄지도 몰라. 여자를 구해달라. 네 작품 보면은 이 수염과 구레나룻을 길러서 마치 그 남미의 그 마약왕 같은 모습으로 출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. 헐레벌떡 허둥지둥 허겁지겁 불이 나서 안 꺼져 이 300권. 야. 배우로서 반성을 많이 했고 네. 준비를 좀 못해갔던 것 같아요. 대사도 가서 외우고 아 이러면 감독이 짜증나는 거구나 제가 반대편의 입장에서 했던 것 같고 정말 큰 걸 배우셨네요. 네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아 별로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. 네 저는 카메라 뒤에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 그럼 이제 스물에 대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. 아, 스물 오랜만에 옛날에 툭 치면 나왔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. 이병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충무에 널리 알린 또 작품이 되기도 했었는데요.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스물이라는 작품이 내게 어떤 의미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? 사관영화 데뷔작이기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재밌었고 흥행도 됐고 그냥 모든 방면에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. 네, 네 그럼 스몰에 대한 간략한 그 스토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생에 반한점에서 이거 너무 무게감이 없어. 어? 이렇게 있을 순 없어. 영화 스몰은 인기 절정의 백수 치호. 우리 헤어지자. 왜 또? 돈 많은 여자 꼬실 거야? 오빠 이런 데 가서. 만화가를 꿈꾸며 악착같이 생활하는 재수생 동우. 이 후라이드 양념 반반인데? 근데 왜 후라이드만 시켰어?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엄친아이지만 못 말리는 주사가 있는 경재. 이렇게 20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더없이 솔직한 일상을 담아낸 영화입니다. 청춘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이 김우빈, 강하늘, 이준호 이 세 배우에게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연기의 매력을 끌어낸 것 같아요. 감독으로서 볼 때 이 세 배우 중에서 진짜 좀 제대로 웃겼다, 나도 좀 놀랬다 하는 배우가 있으신가요? 현장에서 좀 놀랐다 싶은 거는 강하늘. 너무 올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에 평소 행동들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과연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 대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, 한참 뛰어넘더라고. 그러니까 결국엔 그놈도 그놈인 거예요. 선배. 저는 특히 그 강하늘 배우가 그 여자 선배에게 좀 나쁜 상상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따귀를 마구마구 때릴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치잖아! 그리고 그 스물에서는요, 정말 그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죠. 바로 땡땡 행성의 침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 시작해. 제목은 주행성의 침공. 외계인들은 수만 년 후 행성의 인구 고갈 사태를 예견하고 지구에 잠입해서 수컷들을 심어버린 거죠. 흥미롭구만. 이 작품도 좀 직접 구상을 하신 건가요? 제가 평소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치호라는 인물이 엉뚱하게 자기가 영화감독을 꿈으로 삼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얘는 어떤 상상을 할까, 어떤 이야기를 그려낼까, 치호의 입장에서 계속 그냥 엉뚱한 생각을 딴 것 같아요. 네. 데뷔작 힘내세요 병원 씨도 그렇고 스물도 그렇고요.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영화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장면이 있다는 점이거든요.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감독 이병헌으로서 그 영화 만들기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떤 감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, 그런 접근을 하기엔 너무 치열하고 빠듯했고. 야. 어찌 보면 비주류예요. 영화 전공도 아니고 이쪽에 인맥도 없고 해서.
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열심히 써서 마켓에 올리고 누군가가 그걸 봐주고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그 막 치열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독립영화를 만들고 독립영화를 찍으면서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드라마 쪽 가서 글을 쓰고 막 너무 쉬지 않고 막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액션!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겠다라는 어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30살 때 생각했던 10년이 내가 나이 먹는 걸 계산을 못했구나. 체력이... 엄청난 고뇌에 시달리는 작업이구나. 알아들었어? 감독님! 오시라고요! 하잖아! 하잖아! 그 스물에서 그 박혁관 씨가 연기한 그 감독이 있잖아요. 조 감독에게도 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감독 캐릭터인데. 아이고, 또 컨셉 잡으시네. 약간 그 모델이 된 감독님이 있으신가요? 아니, 없어요. 사실 그냥 모델이 아니라 저한테는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. 현장이 저렇게 나른할 수도 있다니. 나른하게 접근하는 감독의 모습이란 신인 감독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. 여유죠. 저 좀 반성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와서 저 무슨 감독님이 저도 왜 그러지 않은데 저는 뭘 먹을까 저녁에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. 이 근처에 맛집이 뭐가 있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너무 멋있어. 좋은 잘생겼어. 그래도 이 영화 내에서 이 친구들이 모이는 그 중국집 소소반점이 있잖아요. 그 특히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플라이에 위다웃 추가 흘러나온 가운데 아군끼리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힘내세요 강원 씨의 그 등장했던 그 양현민이라는 배우가 발 피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. 막 그 장면을 고속 촬영으로 연출하신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대담한 연출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슬픈 장면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정서적으로 굉장히 애틋하기도 하고 그들이 스무 살이라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 이 공간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. 내일 나가야 되니까. 그래서 나가기 싫다고 버티는 어떤 그런 감정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때의 시절을 우리가 40대든 50대든 다 가지고 있는 추억, 기억이잖아요. 그 감정이라는 거가. 그래서 사실 음악 선곡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추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. 이보다 더 솔직하고 적나라한 청춘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. 이병헌 감독의 코믹 감각이 빛나는 청춘 영화 스물. 지금 BTV에서 감상해 보시죠. 네, 이 무비빅스타에서는요. 마지막으로, 진짜 마지막입니다.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. 13초의 시간 동안 이번 작품에 대한 PR을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. 시작! 감히 새로운 코미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타겟을 중년 기혼을 타겟으로 한 코미디 그리고 청불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소개되진 않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아? 와 13초가 이게 네 13초가 길지 않습니다. 이거 준비를 해왔어야 됐네. 네. 아무튼 오늘 웃겨 이런 걸 해야 될까? 그렇구나. 네. 그럼에도 불구 비관하지 않겠어. 비관하지 않겠어. 오늘 그 긴 시간 재미난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. 함께해 주신 이병헌 감독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